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런저런 소식과 또 끝내주는 소식들이 또 있죠. 이런 앱 업데이트부터 해서 차량 색깔 여러 가지 소식들과 이런 GM의 베라 CEO가 한 이야기를 좀 팩트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에도 제가 내연기관 회사들의 약간의 그런 뻥 왜냐면 맨날 플랜 이렇게 저질러 놓고 작년부터 제가 그런 팩트 체크를 해드렸죠. 자꾸 그 미뤄지고. 그래서 저도 내연기관에 그렇게 좀 팬이었는데, 하도 안 만들어져서 제가 돌아서게 됐다라는 걸 아마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자동차 회사들의 좀뻥 같은 계획들을 계속 제가 비판했는데, 아직도 그걸 못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팩트 체크까지 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허츠랑 우버 소식도 있지만요. 일단, 오너들한테 좀 반가운 소식은, 이 센트리 모드라는 게 있죠. 테슬라는 차량 주변을 다 녹화합니다.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그걸 좀더 쉽게 본다라든지 다 그런 앱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한술더 떠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에 포함된 서비스입니다. 이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는 매달 10불씩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이거를 해야 되나? 참, 테슬라가 참 장사를 잘하는 거죠. 이것도 원래 오너들한테 1년 동안 무료로 줬는데, 이제는 한 달로, 하고, 이제 연장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한 달에 10불인데, 큰 값어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서비스를 넣게 되면, 아, 이거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 주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라는 건 휴대폰으로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술더 떠서 오늘 트윗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 테슬라라지도, 이게 굉장히 유명한 테슬라 인플루언서인데, 이분도 처음 살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또 한술 거기다 이제 덧붙인 게 뭐냐면,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의 이상 이벤트가 감지되고, 이제 블랙박스에 녹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제가 말하면 스피커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기능을 넣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정말 안전성이나 재미나 여러모로 차가 계속 이런 업그레이드, 라지가 얘기했듯이 처음에 이런 기능, 시큐리티 시스템 기능이 약했는데 점점 3년 전엔 이런 게 없다가 그 차를 그냥 갖고만 있을 뿐인데 이렇게 기능이 업데이트되는 거 보면은 차량 가치가 이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닌가. 뭐 물론 중고차 가격이 미친 것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역시 테슬라의 묘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량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트윗은 여러 소식들이 오늘 많습니다. 그 롤팩 깼던 FSD 베타 뿌렸죠. 근데 이제 10.3뿐만 아니라 이제 10.4가 곧 나옵니다. 곧 나오는데 야, 엔진 98점입니다. 하, 이거 1점만 더 내려오면 저 봤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98점 이상은 이걸 다 받는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서 아, 1점 말고 어디 또 멀리를 갔다 와야 되나? 근데 요즘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는지, 세츄레이션 저도 많이 됐는지, 이제 거리가 좀 쌓여서 아, 잘 늘지는 않더라고요. 조만간 10.5? 그러니까 뭐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에는 97점 이상도 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이제 다른 이제 베타 영상들을 10.3을 봤는데 좀 진보한 면들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괜찮은 영상을 잘 이렇게 분석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7점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재미난 소식으로는 이제 색깔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아직 이제 이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Deep Crimson, 이제 멀티 코트라고 하고, 블루인데, 시면의 블루인가요? 뭐, Mercury Silver,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몇 가지 색이 이제 앱의 코드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 테슬라가 차량 색깔을 좀 업데이트하려나 보다. 소비자들한테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테슬라를 이렇게 보면요. 미국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을 보면은, 참그 돈의 위력이 참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 컬러를 탑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실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은 개성이 강하고 그래서 한국과 달리 빨간색이나 파란색 차가 좀 팔린다 그랬는데 그 색깔을 선택하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종종 인트로 영상 때 이렇게 하얀색 테슬라가 모여있다라든지 아니면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 왜냐면 하얀색이 공짜이기 전엔 검은색이 공짜였거든요. 그전엔 그레이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 공짜인 색깔이 제가 체감하기로는 절반 이상입니다.
진짜 거짓말하면 한70%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개성이 강하다는 거는 이게 모든 색깔이 동일 가격일 때 아니면 돈이 안들때 얘기고, 이렇게 다른 색깔을 칠하려면 돈을 좀 많이, 특히 빨간색은 비싸죠. 아, 빨간색 테슬라 보기 힘듭니다.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아, 미국 사람들도 돈 앞에선 장사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기본 색깔을 택해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소비자의 어떤 옵션이 테슬라답지 않게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것에서는 환영할 만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주식이 꽤 올랐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꽤 올랐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상당히 지금 시장이 약간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색을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만만치 않죠. 예전 같았으면은 테슬라도 이런 기류에 휩쓸렸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가총액 미국 내에서 페이스북을 제치면서 단연코 빅텍 그룹 중 이제 이끄는 그런 큰 회사로서 이제는 좀 시장을 좀 리딩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왜냐면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이제 우버가 이제 허츠로부터, 그러니까 한 5만 대를 또 렌탈해 가지고 라이드 헤일링, 그러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죠. 택시로 또 운영할 이런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이제는 렌트카뿐만 아니라 택시나 이런 라이드쉐어에서도 이런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 같은데요. 지금 기사를 보면은 테슬라를 렌트를 해서, 그러니까 차량을 이제 우버가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클리 레이스는 뭐한 334달러에서 이뭐 300달러 이하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 이 라이드쉐어에 있어서 이런 테슬라나 전기차를 아마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약간 어드밴티지도 준다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직은 라이드쉐어나 택시에 있어서는 이런 탄소 중립, 이런 레귤레토리 크레딧이 작동하진 않는데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솔솔솔 나오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이제는 얼마 못 가서 여기도 이제 그런 그린 웨이브가 닥칠 텐데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얼마나 채용하냐에 따라서 그런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겠죠. 예, 그것에 발 빠르게 맞춰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러니까 테슬라는 더 확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지금. 렌트카도 공급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제 우버라든지, 우버도 이 프로그램이 잘 돌게 되면은 당연히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직접 구매도 고려를 하겠죠. 여러모로 테슬라의 생태계가 늘어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몸소, 그러니까 헐츠 입장으로 입각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이런 기사들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유지비가 별로 안 든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지금 테슬라를 두 대나 운영하는데 제가 뭐 오일을 갈길 합니까? 제일 돈 많이 쓰는 게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타이어를 제외하고는 별로 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뭐 에어필터, 캐빈 에어필터죠. 그러니까 엔진 에어필터가 아니라. 유지비가 극도로 적고 기름값이 미쳤죠. 그래서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친환경이 참 약간의 부작용을 낳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에너지 값이 다 치솟고 있는데, 거의 다 탄소 중립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셰일가스를 좀 본격 이렇게 막 이럴 때면 막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막 캐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메인테넌스도 싼데, 지금 보면은 기름값은 더더욱이 미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뭐 지금 올타임 하이가 곳이라고 하고, 지금 미국 평균도 미쳤는데, 지금 메인테넌스 가격도 싸고 전기차는. 그 플러스 또제 경험은, 지금 중고차 가격이 잘안 떨어지죠. 전기차는 더 합니다. 그 테슬라는 더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가격은 계속 올리고 있죠. 차량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방어되니까, 허츠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금 차량을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버도 거기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 지금 기름값을 보면은, 지금 미국 평균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다가, 지금 캘리포니아는 진짜, 이게 샌프라는 진짜 거의 한 5불 가겠더라고요. 지금 이게 미국 정부에서 공개한 차트인데, 아직, 예, 지역별로는 올타임 하이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 미국 평균은 올타임 하이는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높은 걸볼수 있죠, 지금. 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직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연구소라든지 요즘은 회사에서 저렴하게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많이 제공을 합니다. 일종의 직원 복지라든지 이제 그린 웨이브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많이 충전을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직장에서 충전하다 보니까 저는 체감하는 게더 크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기름차를 탔으면 이게 지금
가스 값으로 엄청 내야 되는데, 가솔린 값으로 엄청 내야 되는데, 그 값으로 사실상 카페이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요즘 같이 이렇게 비쌀 때는. 특히 베이에리아에 계신 분들은, 근데 전기값도 그러면 에너지값도 올랐으니까 전기값도 많이 올랐지 않았냐?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값은 올리기가 어렵죠. 공공재라서. 그래서 요 차이를 계산해 준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가스 프라이스가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텍사스 같은 데는 기름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비교해 놓은 사이트도 있는데 많이 차이 나는 annually 여기 기준으로 이 사이트 기준으로는 1000불 이상씩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다 유지비 안 들죠. 그리고 렌트카라든지 라이드쉐어는 이게 뛰는 거리가 많죠. 그러면은 여기서 측정한 것보다 훨씬 더그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모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허츠가 좀더 빨리 뛰어든 것뿐이고, 이게 아주 크게 이제 사업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 이건 테슬라의 수요는 정말 끊이지 않고, 전기차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더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확 터지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지금 대량 생산으로 이거를 지금 맞춰줄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가 유일하죠. 그러니까 주식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호재인 거죠.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러니까 테슬라, 오롯이 테슬라한테 달린 거죠. 얼마나 양산할 수 있냐. 전기값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스테이블합니다. 오르게 하겠죠. 근데 기름값 같이 막 올리진 못할 겁니다. 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값들은 이게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라서 이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디스트리뷰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기름 매장량은 어마무시하죠. 장기적으로 보면 해소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직면한 문제가 크고 그 단기적이라는 게뭐 1, 2년이 3년? 뭐 길게 보면 3년까지도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서 요 짧은 시간 안에도 허츠가 충분히 주문해서 원래 렌트카 회전율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을 뽑아내고도 남을 거다. 더군다나 이런 높은 중고차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거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 다시 한번 이런 카본 에미션에 대한 페널티 플러스 우버든 허츠든 솔직히 저는 테슬라가 제조의 강점이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로봇 택시가 조금은 이렇게 빨리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삐걱거리는데 여전히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버가 사실상 테슬라 등에 얻어 타서 이것을 일종의 이런 라이드쉐어, 그러니까 반 어떤 자율주행적인 면을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택시로 완벽히 못 가지만 사람이 타서 그 중간 어딘가를 하면서 사업성이 꽤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튼 허츠도 이건 정말 좋은 딜이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메인테너스, 지금 로봇 택시적인 측면에서 우버도 굉장히 큰 딜이고. 그리고 이런 정부의 이런 압박, 규제도 있고, 테슬라는 많이 팔아서 좋고, 이건 모두가 윈윈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더 커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그래서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미쳐버린 기름값. 근데 저는 엄청 체감이 크죠. 그래서 매우 행복합니다. 이 이상 진짜 만족하길 수 있을까요? 차를 소유하면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감을 빼고요. 마감은 제외하고요. 마감 빼고 모든 면이 성능이면 성능, 운영비면 운영비, 좀 업프런트로 돈이 비쌌지 이게 사실 진짜 유지비로 다 뽑아먹다 보니까 더군다나 되파는데도 이게 비싸게 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오버롤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 GM을 좀 팩트 체크를 하기 전에 또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또 해보면은 테슬라랑 LG랑 삼성 모두 지금 인디아에 매우 관심이 많죠, 지금. 거기 니켈이 매장량이 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테슬라가 LFP를 통해서 원가 절감도 하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램프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 테슬라는 지금 뭘 가릴 처지가 아니죠. 뭐든지 지금 많이 생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뭐, 니켈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유럽에서 이번 9월달 판매량을 보면 예전에 이거 가지고 모델 3가 잘하긴 했지만 다른 브랜드들이 파는 양을 총 합치면 테슬라보다 많기 때문에 잘한다는 댓글도 봤지만 모델 Y가 투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모델3랑 모델Y가 1, 2위를 다 먹는 예, 기염을 통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9월달. 그 다음 이제 폭스바겐이고요. 그러니까 각 브랜드별로 기아 니로도 잘 팔고 있죠. 그렇지만 각 브랜드별로 다 합쳐도 딱 그냥 봐도 테슬라는 이게 지금 거의 3만 5천 대 정도인데 글쎄요, 대충 계산해봐도 다른 데 합쳐도 이건 안될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모델 Y를 지금 족족 이걸 다 붙질 못했죠. 이거 중국에서 간 양이죠. 하루빨리 지금 베를린이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모델 Y의 인기도 여전히 실감할 수 있고 지금 테슬라는 그냥 붙는 즉시 랭킹이 바뀝니다. 엄청난 판매량을 또 유럽에서도 예.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소소한 뉴스였고요. 아, 그리고 아까 허츠에 판 거에 대해서 구독자님들이나 댓글도 남겨주셨지만 예, 디스카운트는 없답니다. 깔끔하네요. 많이 팔면은 예, 좀 디스카운트를 해줄 법도 한데 아, 테슬라는 참 심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단순한? 아 그러네요. 허츠 역시도 그럼 메인테넌스뿐만 아니라 아까 그런 차량 주변을 본다라든지 뭐 트래킹이라든지 여러모로 관리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충전소를 각 공항에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빼먹었네요. 대부분 렌트카 회사들이 공항에 많이 배치되는데 공항 주차장에 테슬라 충전소를 굉장히 많이 깔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레벨2 차저를. 여러모로 인프라도 확장되고 그것도 아마 정부 돈을 뜯어내려고 하겠죠. 보조금을. 진짜 다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모두가 윈윈하는 딜이네요. 이게 모두 새 회사다. 이거는 보통 회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굿딜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새 회사다 이게 빵 터질래 각각 굉장히 큰 이득을 챙겼다라는 게 다시 한번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그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비슷한 논조로 그러니까 캐시우드 님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논한 거에 대해서 롱텀은 모르겠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지만 쇼텀으로는 좀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있다. 예, 저도, 예, 아까 기름도 그렇고, 예, 롱텀으로는 해소될 것 같은데, 일단 쇼텀으로는 확실히 세 보이는 게 보이긴 합니다. 나중에 캐시우드님 것도, 예, 인플레이션과, 나중에 또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 뉴스가 넘쳐나기 때문에, 소재거리는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베라 CEO가, 2025년에 테슬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 이게 좀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어떻게 하냐면요. 예, 저는 어디서 이상한 거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검증할 뿐입니다. 이번에 GM이 3분기에 몇 대나 팔았을까요? 예, 미국에서 한 44만 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20만 대나 떨어진 수치죠. 이건 칩 쇼리지 때문에 그렇고, GM도 밝혔듯이 다음 분기에도 예, 공장이 온앤오프 한다고 했으니까 칩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사태는 내년까지 이어질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빨리 해결되면 좋긴 하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예,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GM이 자 보면은 EV Vehicle Assembly Capacity를 한 2025년까지 본인들이 이제 총 파는 걸한 20%로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20%면은 뭐 한 10만 대 되나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미국에서 10만 대 정도 팔 겁니다. 10만 대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지금의 테슬라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산출된 게칩 쇼리지를 고려를 안 하고 산출하고 자기들이 차를 많이 팔 거를 계산해서 이거를 산출해서 그런 건지 그러면 향후 몇 년간은 전혀 테슬라를 쫓아갈 기미가 안 보이는데 플러스 테슬라는 지금 텍사스랑 기가 베를린이 돌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텍사스라는 엄청난 공장을 하나 세우고 있고 지금 배터리만 받쳐주면은 프레몬트 공장은 피크가 70만 대, 80만 대입니다. 배터리 문제가 있긴 하죠. 수급이. 테슬라도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본인이 한 말을 그냥 이렇게 갖다 대입을 해보면 그리고 현재 온앤오프해서 이건 그거 전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63%인데 GM은 올해 더 생산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근데 테슬라는 폭발할 거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마켓쉐어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작년과 비슷할 수준이 농후해 보입니다, 지금. 근데 GM은 그만큼 생산이 지금 안 되죠. 지금 배터리 리콜부터 지금 해결해야 될게 지금 심각합니다. 포드도 테슬라를 잡는다 그러는데, 그 아니죠.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작년에 보면 이것도 비판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오래 됐는데, 1년이나 지났는데, 변한 건 없습니다. 계속되는 이
뻥들. 그러니까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좀더 이제 거창하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여기 이 회사들의 어떤 부풀려진 목표들을 보면은 아, 영, 예. 과거에 제가 그런 팩트도 계속 보여드렸고 지금 현재 자기들 얘기한 플랜으로 봐도 2025년에 지금 정도 테슬라가 생산하는 정도이지 2025년에 쫓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 기사를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 험머 EV라든지 막 멋있는 캐딜락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눈을 휘둥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험머 EV 몇대 예약됐는지 다들 전에 제가 이거 기사도 많이 다뤘죠. 너무 많이 얘기해서 캐딜락도 어떻게 됐다는지 지금 예약 불량이라든지 생산 불량이라든지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보면은 이걸 굳이 이렇게 본인들이 프레스에서 한걸 이렇게 대입해서 팩트체크를 하지 않아도 지금 거기 예약된 거나 생산 대수만 보더라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왜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만 체크해 보면 알수 있는데 가능성은 예 별로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참 이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도 그런 뻥 부풀려진 뭐 목표와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이야기를 계속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